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방앗간 참새입니다. 오늘은 참새가 멀리, 아니, 방앗간 뒤에 있는 오디나무 있는 곳에 나와 있어요. 뽕나무라고도 하죠. 오디가 요즘에 제철이에요. 지금 6월달이 시작되면서, 매실도 익어가고 있고, 오디도 달려서, 우리네 간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디나무예요. 이게 이 나무 굵기를 보세요. 엄청 굵죠. 이게 한 몇 년이나 됐을까? 한 30년 됐을라나? 그쵸? 여기 또 세 가지도 이렇게 나오고. 야, 이게 엄청난 크기의 뽕나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딸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 밑에다가 보세요. 어디 열린 거? 딱 이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부터 여기 보세요. 약간 여기가 물 흐르는 곳인데 여기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망을 깔아놨어요. 어디 보이세요? 보이시죠? 까만 망에 있어서 이 까만 오디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오디를 주스려고 이렇게 굴레에다가 좀 깔아놓으면 좋겠는데, 예,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세요. 그 전에도 오디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뭐, 땅 속에 있는 곤충들이 먹잇감이고요. 저는 여기 떨어진 오디를 수확해서, 이 오디를 수확해서 뭐를 담글까요? 이렇게 오디를 모았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모았어요.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모으면 되죠? 예, 이렇게 모았는데, 어디 볼까요? 이야. 사실 어저께도 오디를 좀 땄었는데, 보세요. 아, 물이 아우, 손톱이 아주 시커먼 하네요. 오디 딸 때는 꼭 장갑을 끼고 와야 돼요. 영상을 찍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참 오디가 따는 게 좋아서 모든 농작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해서 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뭐 주위 분들 또 형제들 나눠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몸이 지치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나 싶다가도 또 이렇게 풍성하게 달린 거 보면은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수확해야지 나눠 먹는 게 좋지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나눠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아마 시골에 사시는 분들 마음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오디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아, 근데 이게 참 욕심인가. 날벌레도 날아다니고. 이게 내가 욕심인가. 이게 뭔가 싶어요. 아직도 이런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먹는 사람이야 뭐 쉽게 그냥 한 줌 주워서 이렇게 딱 먹으면은 그만인데.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에 사시는 분들
분께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농사 져서 이런 저 같은 마음으로 아마 많이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받았을 때그 기쁜 마음 있잖아요. 그 기쁜 마음처럼 끝까지 그 농산물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잘 드셔주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정말 시골에서 진짜 저도 도시 살다가 이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그 텃밭에 갖고 놓은 야채나 이렇게 뭐 과일들,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과일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이 심어놨을 때 내가 따먹는 재미는 좋았는데 정말 이제는 제가 심고 거두고 그래도 또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지. 밭 갈아주지 않고 비닐 세워주지 않으면은 사실 저 농사 못 짓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해주고 뭐든지 심어봐라. 또, 뭐, 형제들하고 나눠 먹고 그러는 것도 좋으니까 또 안전한 농산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놈의 날파리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형제들과 나눠 먹고 이웃과 나눠 먹으면은 좋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택배로 올려보내면은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잘 드시고 또 나중에 뵐때 있으면은 뭐 양말 세트든지 아니면 뭐 속옷이라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져서 보내주신 거잘 먹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더 좋은 것만 골라서 동생분들, 형제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사실 찌끄러기 먹어도 뿌듯하고 좋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농사 짓는 거 힘들거든요. 저는 아버님한테도 지금도 그래요. 아버님, 저 대파 안 심을래요. 안 심고 대파 사 먹고 저 쌀을 차라리 인터넷 판매로 해서 책상에 앉아서 홍보글 하나 더 쓰고 유튜브 하나 더 만들을래요. 저는 그래요, 정말. 근데 또그 마음이 막상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파한 뿌리, 고추 하나가 정말 귀하답니다. 아, 또뭐 이렇게 오리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서 영상을 찍어보기는 또 처음인데, 아, 이런 재미도 쏠쏠하니 좋고요. 이 농업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사실 우리 농업에 먹거리가 건강해야 우리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몸에 좋은 것 챙겨 드시고요. 이제는 내 몸을 잘 챙기는, 그래서 먹거리 하나라도 신경 써서 먹는, 그리고 그 농사 지어서 보내는 뭐 과일, 채소, 또뭐 고구마, 감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뜰살뜰하게 드셔주시는 것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보람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참새도 지금 사무실에 가서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제이 마음 전달이 되시나요? 부저리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네, 제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또 그물망을 쳐놓고 가시죠.
다음에 오디 엑기스를 만들고 오디 주스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